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맛있는 지식만 속속 뽑아서 여러분께 서빙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저는 남해에서 살고 있습니다. 남해. 차 타고 5분? 5분도 안 걸립니다. 차 타고 조금만 가면 여기 지금 집에서도 바다가 보이니까요. 바다로 나갈 수 있는데 바다를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요. 야, 바다는 정말 크다. 변화무쌍하다 이런 생각과 함께 저 바다가 짜지 않다면 그러니까 저 바다가 생수와 같다면 물 부족 사태는 다 해결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쵸 그러면 이제 뭐 표류할 때도 만약에 그쵸 바다가 짜지 않으면 그거 마시면 되니까 그죠 더 오래 살수 있을 테고 그럴 텐데 근데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런데 해수를 담수화하는 작업이 사실 예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래 맞아 해수 담수화 얼마 전에 들어봤던 것 같다. 뭐 심해에 뭐 물을 해서 바닷물을 담수로 만드는 그런 거. 그래서 아, 그 흥미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봤는데 마침 얼마 전에 우리나라 키스트에서 해수 담수화 분리막 오염 억제 공정이 개발됐다 이런 소식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해수 담수화가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런 것좀 여러분께 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테는 큰 힘과 또 영광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네. 뭐 좋아요 구독은 공짜니까요, 여러분. 시간 될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기사를 조금 읽어볼게요. 국내 연구진이 해수 담수화 기술에 사용되는 분리막 오염 억제 방법을 찾았다. 그러니까 지금 이한 문장을 보면 전제가 되는 게 해수 담수화 기술에는 분리막이 들어간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그 기술에서 분리막이 오염이 자주 된다. 이러한 것들이 아마 전제가 돼야 되겠죠? 근데 그것을 억제하는 방법을 찾았다고 합니다. 네. 해수 담수화는 바닷물을 식수 및 생활용수, 공업용수로 만들어내는 기술이다. 아, 그러면 진짜. 지구의 70%가 물이라고 하니까, 바다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자원이 되는 거죠. 진짜 담수화를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다면. 그래서 분리막의 수명을 연장시키는 기술, 이런 걸 이제 발명을 하셨나 봅니다. 그래서 분리막 수명 연장은 공정 효율을 높여서 저렴한 용수 생산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래서 키스트에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 정성필 이석헌 박사팀이 해수 담수화 기술 중 하나인 막 증류 공정에 적용 가능한 마그네슘 투입 전처리 공정을 개발했다. 그래서 연구진에 따르면 막 증류 공정은 해수를 가열해서 만들어진 수증기를 소수성 분리막에 통과시켜 수증기와 해수를 분리하는 응축해 담수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이거 무지하게 어렵게 얘기해놨네, 그죠? 막 증류. 그러니까 어쨌든 해수에서 저기 염화나트륨 그죠? 소금을 빼야 될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해수를 가열해서 그 수증기를 소수성은 이제 친수성은 물의 친화적인 거 그죠? 근데 소수성은 물과 좀 이렇게 물에 반발하는 그런 거죠. 그런 분리막에 통과시켜서 수증기와 해수를 분리한 다음에 응축해서 담수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그렇구나. 그래서 일단은 분리를 시켜야 되는 게 중요한 거군요. 그죠? 수증기로 순수 쓴 수증기. 그다음에 나트륨 염화나트륨 같은 걸로 이렇게 그죠? 이렇게 분리하는 거. 그래서 이 공정은 분리막 표면에서 막 오염과 막 젖음이 발생한다. 그렇구나. 지금 소수성 분리막이니까 될수 있으면 물이 묻지 않아야 되겠죠? 그래서 막 젖음이 덜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오염이 되지 않을수록 더 오래 쓰겠죠? 더 효율이 높아지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는 담수 생산 속도를 감소시키거나 분리막을 자주 교체해줘야 하는 등 비용 증가로 이루어졌다. 그렇죠. 제일 좋은 건 영구적이면 제일 좋겠죠. 분리막이. 근데 그것은 지금 아직 인간의 기술로는 불가능한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분리막의 어떤 성분들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실험해보거나 해서 효율성이 가장 높은 걸 찾으려고 하는 그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겠죠. 예. 그래서 연구진은 막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막 증류 공정을 모니터링해서 탄산 칼슘과 황산 칼슘 결정이 분리막 표면에 형성되는 것이 막 오염의 주요 원인이다. 그렇구나. 여러분, 탄산 칼슘 같은 건요, 분리막 표면에 형성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조개 같은 것들 보시면, 조개 같은 것도 탄산 칼슘으로 이렇게 자기 그걸 만드는 걸거 아니에요.
자기의 조개 껍데기 같은 걸 만들잖아요, 탄산칼슘이.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바다에 풍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러한 탄산칼슘이나 황산칼슘 같은 것들이 분리막 표면에 형성이 돼서 이게 오염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것들이 분리막 표면에 그런 게 형성되니까 이제 분리막의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그래서 또 탄산칼슘은 운전 초기부터 형성돼서 분리막의 부분 막 젖음을 유발하고, 황산칼슘의 형성은 완전한 막 젖음을 발생시켜서 운전 중단을 유발한다. 그래서 그러면 운전 중단이 유발되면은 바로 또 교체해주고 하면 그것도 다 돈이 되는 거죠. 그죠? 비용이 다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연구진은 바닷물에 마그네슘을 투입하는 전처리 공정을 최초로 제안했다. 그러니까, 마그네슘을 미리 해수에다가, 바닷물에다가 이거를 투입을 하면 뭔가 그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그쵸? 그러면 탄산 및, 황산 이온과 결합하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마그네슘이 여기 보이시면, 그죠? 그렇게 해서 돼서, 이제, 그렇게 되면 미리 이제, 어떻게 뭐라 그럴까?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그것은, 뭐, 예를 들어서 밑으로 가라앉는다거나 하면, 그쵸? 그러면 그 위에 거 있는 것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이렇게 걸러내면 되니까, 그쵸?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미리, 그 탄산칼슘 결정이 형성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마그네슘을 미리 투입한다는 거죠. 근데 투입되는 염화 마그네슘이 무기물질이기 때문에 소수성 분리막의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염화 마그네슘을 투입을 해야 되니까 이게 이 비용이 문제가 될 텐데, 이게 비싼지 안 비싼지, 과연 그 필터를 교체하는 비용보다 싼지 안 싼지 이게 문제가 되겠죠, 그죠? 어쨌든 소수성 분리막의 안정성이 확보돼서 담수와 효율이 높아지고 분리막의 수명이 연장될 수 있고 그렇게 된다. 그래서 무기물 기반의 친환경 전처리가 막 증발 공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해수 담수화 공정에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실용성으로 직결되는, 그렇죠? 그런 연구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이 기사를 알아봤고요. 이거 지금 어디냐? 헬로디디.com이라고 하는 데서 지금 제가 가져온 김지영 기자님의 기사였고요. 그 다음에 해수 담수화 기술이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봅시다. 어떻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해수 담수화란 생활 용수나 공업 용수로 직접 사용하기 힘든 바닷물로부터 염분을 포함한 용해 물질을 제거해서, 그쵸. 예, 염분을 제거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겠죠. 그래서 순도 높은 음용수 및 생활 용수, 공업 용수 등을 얻어내는 것이다. 그래서 해수 탈염. 해수에서 염을 제거한다라는 뜻이죠. 담수화 설비는 지구상의 물중 97.5%. 이야, 그래서 되는 해수나 기수. 여러분, 기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강과 해수가 만나는, 바닷물이 만나는 지점의 물을 기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류의 생활에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경제적인 방법으로 염분을 제거해서 담수로 만든다. 비가 땅 위에 떨어지면 여러 경로를 통해서 바다로 흘러가게 되는데, 물이 땅 위와 땅 속으로 흐르는 동안 무기염류, 미네랄과 다른 물질 등이 용해돼서 점점 염도가 증가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육지가 없으면 바닷물도 이렇게까지 염도가 높지 않았을 거란 얘기죠. 그러니까 바닷물의 그러한 염도는 어디서 왔다는 얘기입니까? 땅에서 왔다는 얘기예요. 그죠? 참 재밌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바다나 저지대에 도착한 물은 태양 에너지에 의해서 증발하게 되면서 이 증발 과정에서 염을 남기며 순수한 물만이, 그러니까 순수한 수증기죠. 예, 구름을 형성하고 비가 되는 순환을 한다. 그래서 하루 10톤의 바닷물을 정수가 가능하며 이것은 물리적인 분리가 이루어진 증발 과정 및 수증기가 찬 공기를 만나서 빗물로 변하는 응축 과정을 자연화되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이 자연에서 볼수 있는 대표적인 담수화라고 했다. 할수 있다. 이거는 자연의 담수화고 우리는 인공 담수화가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나 봅니다. 특수한 막을 이용하는 역삼투압법. 이게 바로 지금, 방금 우리가 지금 저기 살펴본 이 기사와 관련이 있는 그런, 담수화 기법이겠죠? 전기투석법. 해수를 증기로 변화시켜서 담수화하는 증발법. 이거는 쉽지 않겠는데요. 왜냐면 엄청 대형 시설이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죠? 효율성이, 저기, 경제성이 있으려면. 그 외에 냉동법, 태양열 이용법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네요. 증발법은 가장 역사가 오래된 기술이다. 그래서 전 세계 담수화 생산 용량 중 70%를 증발법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바닷물을 가열하고 이제 수증기만 이렇게, 그렇죠?
수증기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겠죠? 증발기의 구성과 작동 원리 및 열원의 이용 방법에 따라서 이런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 역삼투압법이 아까 전에 얘기한 그런 거 같아요. 그죠? 전기투석막, 냉동법, 이런 게 되어 있다. 네, 뭐 그렇던 게 있고, 그다음에 또 하나의 저기 그 나무 위키에서도 한번 볼게요. 담수화 기법. 바닷물 속의 염분을 제거해서 민물로 만든다. 바닷물을 담수화하는 거는 해수 담수화라고 하고요. 또 기수. 바닷물과 민물이 섞인 것을 담수화하면 기수 담수화. 폐수를 담수화하면 폐수 담수화라고. 아우, 폐수 담수화는 좀 꺼림칙하네요, 그죠? 폐수를 담수화해서 이건 뭐 먹는 게 아니니까. 먹는 거라면 꺼림칙하겠지만, 그쵸? 폐수를 담수화해서 환경을 좀 보호한다 하는 건 좋은 기술이죠. 어쨌든 해수 담수화의 경우는 바닷물을 담수화해서 여러 가지 뭐 농업용수, 공업용수, 식수 이런 걸로 보충하자 이런 거죠. 한국의 경우는 담수가 풍부해서 필요성을 잘못 느끼는 경우가 많죠. 예, 그렇죠, 여러분. 뭐 수도 열기 받으면 수돗물 나오고 그러는데, 그죠? 하지만 중동에서는 또는 뭐 사막 국가라든지 뭐 그런 데서는, 그쵸, 강이 흐르지 않고 내리는 비가 고이는 호수 지하수 등에 의존하는 국가, 이런 경우에 만약에 가뭄이 조금이라도 들면, 그죠, 금방 말라버리니까 이 작업이 상당히 중요하다. 물을 수입하는 국가의 경우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나 안보와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해서 담수화 플랜트를 짓는 경우가 의외로 있다고 합니다. 싱가포르가 대표적인 경우라고 하네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도 2017년 6월에 찾아온 대규모 가뭄 때문에 해수 담수화 시설을 증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그렇죠. 여러분, 진짜 근데 수자원 안보라는 말이, 이게 정말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우리 코앞에 닥친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우리나라라고 언제까지 물이 풍부하라고 하는 법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물이 부족해서 물을 수입하게 된다. 그러면 정말 그 진짜 그 물을 수입하는 국가에서 물을 끊는다.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더 돈을 많이 주고 그걸 사오거나 아니면 다른 루트를 뚫어야 되고 막 그렇게 될 텐데 우리 안보가 흔들리죠, 그렇죠? 네, 담수는 단순히 마시는 물뿐만 아니라 여러 용도로 쓰이기 때문에 담수화 설비는 군용 시설로도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두산 중공업에서 증발법 분야의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지어놓은 쇼아이바 담수 발전소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담수화 시설이라고 하네요. 하루에 130만 명이 쓸수 있는 양을 생산한대요. 그렇군요. 2016년 2월에 한국에서는 부산광역시에다가 해수 담수화 시설을 만들었다고 하네요. 신기하다. 참. 우리나라도 있긴 있군요. 그리고 선박에서도 조수기를 탑재해서 담수화를 한다. 그렇죠. 왜냐하면 선박은 고립돼 있으니까 혹시라도 위급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 이유로 오염되거나 총수를 조기 소진했을 경우에는 긴급하게, 그렇죠, 물을 자체 생산해야 되니까 이럴 때 조수기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씻고 간 총수로 버티지만 원양 항해가 길어지면 조수기를 써야 된다고 하네요. 그렇죠. 신기하다. 그런데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더 극한적인 상태잖아요. 그런데 덩치가 크고 전기가 넘쳐나서 총수를 거의 무한정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은 꽤 자유로워서 식수 걱정은 물론 샤워나 세탁도 거의 매일 할수 있을 정도라고 하네요. 진짜 원자력 잠수함 진짜 대단하겠다. 아, 그리고 또 우주선의 경우에는 오줌을 걸러서 담수화시키는 상황까지 간다. 그렇죠. 우주선에서는 더 극한 상황이네. 그래서 증발식과 역삼투식, 그다음에 정삼투식, 뭐 이런 냉동식 이런 게 있다. 그렇죠? 그래서 증발식은 가장 확실하게 순수한 물을 끌어낼 수 있지만 비용이 많이 든다. 증발, 그죠? 이렇게 해서 보일링 하는 거죠. 아이고, 뭐야? 예, 그리고 반투막의 한쪽 면이 염수에 닿은 상태에서 높은 압력으로 나머지 한쪽 면으로 담수를 쥐어짠다. 그래서 여러분, 이를 이 막은 매우 작은 기공을 지니거나 이온을 붙잡을 수 있는 작은
작은 작용기를 가진다. 신기하네요. 이 분리막이 있다라는 건데, 이제 이렇게 서로 다른 어떤 그런, 보시면, FO라는 기법이 있고, RO라는 기법인데, FO는 일반적인 삼투압 현상, 그다음에 RO는 반투막의 한쪽 면이 염수에 닿아 있는 상태다. 그죠? 그 다음에 반투막을 기준으로 한쪽 면은 낮은 농도의 염수가 존재하고, 다른 한쪽 면은 높은 농도의 유도 용액이 존재해서, 그래서, 이때 유도 용액에 존재하는 용질의 양이 점수보다 더 높기 때문에 유도 용액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물 분자를 반투막을 통과하게 되고 반투막을 통과할 수 없는 염이나 부유물 그 외에 여러 성분들이 걸러지게 된다. 이게 바로 아까 전에 제가 기사에 소개드려진 기법이 FO인 것 같네요. 이거. 그쵸? 이건가 보다. 그러니까 한쪽은 낮은 농도의 염수를 넣고 한쪽은 높은 농도의 유도 용액을 넣어서 이제 그 용질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쵸? 그 용질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한쪽으로 이렇게, 그죠? 성분이 걸러지면서 이동을 해가지고, 그쵸? 그렇게 해서 그거를 담수화시키는 그런 거네요.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FO는 농도 구배에 따른 물 분자의 확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다는 장점을 지니지만 결국 최종적으로는 유도 용액을 만들기 위해서 넣어준 용질을 제거해야 한다. 거기 녹여놓은 어떤 그런 염화 나트륨을 더 제거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하여 최근에는 사용처가 줄어드는 추세이다. 담수화 공정에서는 FO는 그 자체가 탈염을 위해서 사용한다기보다는 RO를 위한 용액을 만드는 데 흔히 사용한다. 그러니까 FO를 통해서 용액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RO로 RO 그 용법으로 또 다시 이렇게 해서 담수를 쥐어짜는 거군요. 야, 신기하네. 그런데 아까 전에 기사 내용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그 반의 그 분리막에 이렇게 해서 분리막에서 이제 이렇게 통과를 하는 그 과정에서 그 탄산 칼슘이 많이 침착을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달라붙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 같다라는 거군요. 여기 보면 다공성 분리막인데, 다공성 분리막에 이렇게 보면 구멍이 많이 있는데, 이 구멍을 막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쵸? 그 탄산 칼슘이. 그렇게 되면은 이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와서 다시 그 막을 교체하거나 그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해수 담수화 기법의 대강을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나라 키스트에서 새로운 분리막 그 오염 제거 방법을 고안했다라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내일 더 재미있고 유용한 지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성하산이었습니다.